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더국 배드민턴 레슨의 또 본점에 이제 왔습니다. 네.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직 다 완벽하게 공사 끝나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이제 우리 신PD님.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신 분들 또 잘 아실 거예요. 우리 신PD와 친구들에서 그 멤버 주역이죠. 신PD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스트PT 신PD입니다.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. 한번 가보시죠. 저희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면 네. EQ 공법이라고 해서 아세요? 아니요. EQ 공법. EQ 공법 잘 모릅니다. 그 지진 네. 저도 뭔지 몰라요. 아직 EQ 공법으로 지었대요. 혹시 뭐 지진이 나면 이쪽으로 도망쳐도 괜찮은 거겠네요, 그러면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따라라. 들어가 있죠. 오픈 준비 좀. 정성껏 준비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네. 너무 귀엽게 잘 돼 있더라고요, 여기서. 들어가 보시죠. 네. 따라라. 입구예요. 아직 청소를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한번 보자고요. 아, 이제 새 건물 네. 냄새가 진짜 확 네, 나네요. 여기가 이제 여자 화장실. 화장실 보이시죠 이거? 히터 히터. 화장실 추우면 안 되잖아요. 히터. 히터고 샤워실. 네, 장이 딱 여기 들어가고 아직 장이 안 왔어요. 슬라이딩도 또. 근데 문 열면 불편하잖아. 그러니까 슬라이딩은 샥. 에이? 이거 비쌌어요. 문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. 이렇게 딱 슬라이딩. 샤워실입니다. 야,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아, 샤워실은 히터가. 아, 그럼요, 히터. 추우면 안 되잖아요, 겨울에. 히터. 탁, 자도 돌아가. 리모컨으로 되고, 다 돌아가는 거. 중국. 우리가 진짜 완전 최신으로 보여줘. 그러니까, 그럼. 아, 역시. 여기 보면은, 이제, 이 디테일을 제가 동성꽃치즈한테 알 수 있는 게, 아유. 저도 이거를 원래 센터에다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, 배선이나 이런 것도, 그냥 하나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그냥 거울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눌러보면 이게. 그렇죠. 소리나. 그렇죠. 제가 딱 원했던 그 거울이거든요. 그렇죠. 색깔도 바뀝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누르면은 색깔이 바뀌고. 그렇죠. 그렇죠. 이런 게 또 디테일이거든요, 이게 또. 뭘 알아? 아니, 그럼요, 그럼요. 저도 오픈할 때 이런 거 다 너무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. 남자 화장실입니다. 남자 화장실, 샤워실. 네, 똑같아요. 아, 샤워실. 네, 샤워실입니다. 자, 샤워실. 마찬가지로, 여기 이제 장이 들어가고요. 예, 아니. 쫙 슬라이딩. 이게 비싸단 말이야 이거. 난 이거 못 봐가지고 어디서 샤워하는 줄 알았어. 응? 남자는 어디서 샤워하는 줄 알았어. 아니 이거는 세탁기 돌 거예요. 세탁기. 아 세탁기. 여자분들 이렇게 탈수하고 가져가시라고. 아, 그런 것까지 구비가 되는 건가요? 아, 그럼요. 그 엘리베이터까지. 이제 그렇습니다. 엘리베이터. 이게 무릎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. 맞습니다. 그렇다면 또 저희가 턱이 없이 했어요. 장애인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딱 할 수 있게. 아, 그러네요. 네,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. 그렇죠. 엘리베이터. 입니다. 유해가스. 공기정화. 이런 거 봤어요? 초미세먼지. 딱 자,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바로 2층으로 오는 거예요. 화장실 또 있더라고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체육관이. 너무 예뻐요. 그렇죠. 와. 진짜 너무 깔끔하고요.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이 마크가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들어와 때 이제 덕국 배드민턴의 그 시그니처 마크. 아, 네. 너무 예뻐요. 이게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체육관 바닥이 중요하잖아요. 네. 첫 번째 바닥이거든요. 바닥. 정말 최고급. 한번 껴보실래요? 쿠션감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있죠? 제가 원래 무릎이 요새 좀 안 좋은데, 네. 이 정도면은 언제든지 와서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건 좀 거짓말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에어컨. 제가 이제 선 있는 걸 싫어해서, 네. 이 아래에서부터 1층에서부터 이게 올라온 거예요, 선이. 여기는 이제 커튼을 달 겁니다. 처음에 커튼을 달고 스위치로
일단 이 채광이나 이 통유리가 답답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일단 층고 자체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. 보통 이제 언덕이나 클리어를 되게 높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다른 체육관 같은 데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부딪히거나. 여기는 제가 볼 때 그럴 일은 없을 것 전혀 같아요. 전혀 없습니다. 네. 13m. 전혀 없습니다. 네. 진짜 그리고... 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높아요. 네. 너무 높아요. 그리고 이 등을 코트 하나당 15개. 많이 들어갔네요.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이것도? 이것도? 그거 있잖아요, 이거. 그거를 이제 균등하게 쌓아야 돼서, 그거를 또 컴퓨터로? 아. 컴퓨터. 아, 진짜요? 컴퓨터를 해갖고, 또 환기 또 편하게 하려고 창문을 또 닫아놨어요. 네,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엄청 답답하지 않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우리 이제 신PD님이 또 왔다 갔다 할. 아.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, 신PD의 집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제 집에 갈 수 없고,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. 맞아요. 아,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기, 저 그렇죠. 그렇게. 이 정도면 월세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. 그렇죠. 자, 가져오죠. 자, 자. 여기 베란다까지. 아, 그렇습니다. 와. 신PD 또 친구들 와서 또 고기도 구워 먹고 해야 되니까. 어, 너무 좋습니다. 네, 신PD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신PD 방. 또 신PD 방. 아, 에어컨까지. 아, 살아났죠. 와, 소풍이만 네. 있어도 될 텐데. 근데 또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. 신PD 되게 좋으시겠어요. 여기는 이름하여 신PD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테라스는 제 개인 테라스인가요? 아닙니다. 여기는 이제 우리 신PD의 방과 연결된 이제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또 신PD 친구들 또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또 와서 또 그렇죠. 몸도 구워 먹고 게임도 이렇게. 치고 아, 그렇죠. 편하게 또 노시라고 다시 또 이쪽으로 또 들어오면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자, 여기 두 번째 코트고요. 이렇게 코트 이게 옆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잖아서 못 붙이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다음에 여기 탁 약간 좀 프라이빗하지 않나요? 네, 완전 네. 프라이빗하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. 너무 만족스럽고 그럼 여기서 이제 코치님들이 다 이제 수업도 하시고 게임도 그렇죠. 하고 이제 그렇죠. 얼른 여기서 한번 딱 레슨을 또 받아보고 싶습니다. 야, 네. 코트 배치를 딱 저희들이 이렇게 딱 프라이빗하게 여기 나눠놨어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 나눠놓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네,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코트마다 이제 딱 프라이빗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그래서 남들 조금 의식 안 하고 레슨도 조금 더 깔끔하게 받을 맞아요. 수 있을 것 같아요. 딱딱딱 붙어있으면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. 네, 맞아요. 의식 안 해도 됩니다. 여기 오시는 길은 회룡역에서 가까워요. 주소는 우리 밑에 자막으로 들어갈 거고요. 회룡역에서 잠깐만요. 걸어오시는 분들 회룡역에서 932m. 932m면 네. 충분히 걸어올 네, 수 있는 그렇죠. 네, 회룡역에서 걸어올 수 있습니다. 네, 차 안 가지고 올 수 있어요. 외관도 너무 멋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픈하면 꼭 오셔서 아, 그럼요. 다시 또 한 게임 해야죠. 그럼요. 네. 자, 우리 신PD님 오늘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좋죠. 당연히 너무 좋고 완벽히 오픈되는 날은 나중에 공지가 따로 들어가는 거겠죠? 네,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끝났네.